네, 오늘 어떤 일정들이 포인트가 될까요? 네, 지난주 뉴욕 증시에서는 기업 실적을 발표하는 어닝 시즌이었습니다. 이번 주도 계속해서 기업들은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요.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시죠. 네, 미국에서는 오늘 저녁에 IBM이 실적을 발표합니다. 지난 4분기에 IBM의 실적은 굉장히 부진했는데요. 하지만 이번부터는 흐름이 개선될 전망이다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이 IBM의 경우에는 지난해부터 클라우드 산업에 계속해서 집중해 왔는데 올해부터 그 성과가 반영이 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고요. 오늘 밤에는 IBM뿐만이 아니라 코카콜라 그리고 유나이티드 항공이 실적을 발표합니다. 그리고 오늘부터 호주와 뉴질랜드 간 자가 격리 없이 여행을 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. 트래블 버블이 시작이 되는데요. 트래블 버블이나 국가 간 합의로 자가 격리를 면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 이번 트래블 버블로 좀 이 전 세계 여행 판도가 조금은 바뀔 것이다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네, 이어서 다음 일정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한국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국회 대정부 질문이 오늘부터 실시될 예정입니다. 여와 야가 충돌할 것이 불가피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. 특히나 백신과 부동산 문제로 크게 갈등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.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는 이 정치 테마주가 들썩이고 있는데 이 대정부 질문으로 인한 이 여론의 변화를 집중해 보셔야겠습니다. 네, 이어서 다음 일정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 아이오닉5가 오늘 국내에서 출시될 예정입니다. 현대차의 첫 전기 전용차인데요. 오늘부터 출시가 되면서 정식 계약에 들어가게 됩니다. 인기가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생산 차질에 대한 이슈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경제 일정 살펴봤습니다.